11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바로 영국 고급 니트 전문 브랜드 알람파뉴로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니트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어머님은 다들 아실 거, 오 알람파인? 그 알람파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데요. 네. 알람파뉴 니트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런데 니트의 조금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 입는 시계 너무 짧아, 바람이 숭숭 들어와. 그걸 알람판이 어떻게 메워드릴까요? 네. 자, 바로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마치 두 겹을 겹쳐 입은 느낌을 드리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코트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색상부터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색상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모카 브라운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는 니트 코트는 한 벌이 아닙니다. 네. 두 벌을 여러분 제대로 입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양면이거든요. 뒤집어 입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정말 클래식한 니트 코트 느낌으로 입으시고요. 네. 자, 뒤집어서 따 입게 되면 오! 완전 펜 다른 베스트가 느낌이에요. 들어오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양면으로 입으실 수 있고 두 겹을 입은 것처럼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옆쪽으로 가시면 아이보리 색상인데요. 네. 깨끗하죠. 네. 그리고 화사해 보이죠. 겨울에 나는 늘 짙은색밖에 없어 하시면 아이보리 색상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양면으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옆쪽에 이제 버건디 컬러도 올 FW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컬러 중에 하나잖아요. 얼굴 색 자체를 화사하게 밝혀 줄 수 있는 버건디 컬러 지금 보셨고요. 그 옆쪽에 나는 조금 더 쉽게 코디해서 입을래. 블랙을 대신해서 선택할 수 있는 차콜 컬러까지 오늘 사이즈도요. 55에서부터 66, 77, 88 무려 99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여러분 이 코트는 정 사이즈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반 사이즈 걸치시면 위로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여유 있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람파인 한 벌의 가격이 아닌 거죠. 왜? 양면으로 입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신 이 가격이 더 기분 좋게 여러분이 수확이 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지금 화면 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네. 이거 뭐야? 니트 코트인 것 같은데 안쪽에 무슨 뭐 베스트가 있고. 그걸 여러분이 다 만끽하실 수가 있어서 한 벌을 구입하는 내가 금액을 지불하지만 아니 그것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지만 네? 마치 두 벌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하나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시면 안쪽에서 이 패딩 베스트가 뜨끈뜨끈하게 열기를 감싸고 있어서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딱 뒤집게 되면 겉에서 얘가 찬바람이 좀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또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 거라서 그쵸. 거의 완벽한 다른 스타일로 입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니트 코트 만나시기 정말 어려우실 거고 알람파인에서도 이번 시즌에 선택한 단 하나의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리버시블 니트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보통 여러분 니트 보시면서 소재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뭐 대충 폴리랑 뭐 아크릴 섞어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좀 섭섭합니다. 왜냐면 네.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소재 딱 울이 떠오르시죠? 그쵸? 울이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보리는 물 13%가 들어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얘를 가만히 보시면 울만 들어가 있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달라.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렇게 긴 헤어리한 느낌의 이런 지금 원사가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원사 자체가 알파카예요. 겨울을 대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소재잖아요. 예. 그 알파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얘네가 보송보송보송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여러분 알파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단위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근데 오히려 저희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울의 따뜻함, 알파카의 따뜻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스타일이 보시면 그냥 찬바람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죠. 거의 막아들였잖아요. 하이넥 스타일로 쫙 올라와 있죠. 네. 그리고 보시면
요 부분을 도톰하게 두 겹으로 처리해 드렸기 때문에 딱 위로 지퍼를 올렸을 때도 탄탄하게 목선이 살아 있어서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통 니트 코트하면은요 단추를 채우거나 스냅 버튼을 끼우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진짜 점퍼처럼 쉽게 훅 입으실 수 있게끔 너무 집업 스타일로 돼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니트니까 그리고 알란파이니까 니트 전문 브랜드인데 이런 조직감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죠? 자, 보시면 오돌도돌도돌하게 이게 볼륨감이 느껴지는 조직감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허니콤 조직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정 자체가 기술력이 없으면 그렇죠.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알란파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볼록볼록하게 마치 벌집 모양의 느낌, 이렇게 볼록한 그 볼륨감을 고스란히 살려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여러분 니트는 특별하게 막 디자인을 막 넣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변화를 줄까요? 조직감입니다. 조직감을 달리해 주면서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데 네. 보시면 목 부분하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 밑단 부분에는 같은 세로의 이 조직감을 만나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몸판 부분은 오돌도돌하게 해서 로우 게이지로 해서 이 벌집 느낌의 이 조직감을 또 만나시죠. 그리고 앞쪽에서는 또 가로로 골지를 딱 넣어 주면서 결코 심심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린 니트 코트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입은 걸 그냥 바로 궁금하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차코를 입고 있는데요. 딱 봐도 여러분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길이! 그쵸? 길죠? 지금 옷 사이즈 기준했을 때 80cm 길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키가 164cm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무릎에서 한 5-6cm? 이 정도로 긴 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정말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막 단추 끼고 이게 아니잖아요. 집업 스타일이에요. 지퍼 딱 채워가지고 쫙 올리면 세상에 얼굴 진짜 작아 보여요. 바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네. 그러면 막 바람 불면 어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실제 사용 가능한 주머니에다 손 딱 놓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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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시면 네. 너무너무 따뜻하잖아요. 목도리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의 뭐 완벽하게 이렇게 가려주니까 찬바람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춥지 않다 할 때는 이렇게 내리셔서 이렇게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서 집업 스타일이면 보통 이렇게 지퍼가 막 찝힌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럼요. 얘는 보시면 지퍼와 니트 사이에 네. 스웨이드 조직을 한 번 더 넣어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올드깁에 대한 걱정도 좀 덜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니트 전문 브랜드니까 이런 섬세한 디테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나서 아우 오늘은 좀 왠지 조금 스포티하게 입고 싶어. 분위기 다르게. 딱 뒤집어가지고요. 이렇게 패딩 베스트가 나오는 쪽으로 입으시는 거죠. 그렇죠. 완전 느낌이 다른데요? 완전 느낌 다르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정장바지 입었습니다. 막 여러분 청바지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젊어 보일까요? 그리고 이 패딩 베스트를 아예 절개를 앞쪽에만 해주고 뒷부분에는 다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제대로 된 두 겹이고요. 네. 그리고 레이어드한 느낌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완전 저 여자 옷 좀 입는데 어제 스타일 좀 아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는 연출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으로 입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보리. 아, 화사해요. 뽀샤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날 추울 때는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랙 차콜 대부분 그런 거 입잖아요. 네. 그 속에서 내가 이거 딱 하나 입고 나가시면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싹 뒤집어서 패딩 베스트가 나온 쪽으로 딱 입으시면 네. 여러분 얘를 제가 입어보니까 뭐가 좋았냐면 보통 일반적인 그 니트 코트는 입는 시기가 굉장히 짧죠.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로우 게이지로 짜주다 보니까 바람이 안쪽으로 숭숭숭숭 들어와요. 네. 근데 얘는 바람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바람이 들어올까 하면 이 패딩 베스트에서 바람을 딱 막아주면서 그쵸. 이 안에서의 공기처럼 딱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서 네. 오, 얘는 계절을 조금 길게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양면으로 리버시블로 입으실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라면 정말 괜찮죠. 자, 그 다음 색상 또 궁금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컬러 모카 브라운을 너무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컬러는 진짜 신기한 게 브라운이면 브라운인데 약간 카키의 느낌? 브라운의 느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신비로운 컬러예요. 사실 아이보리 컬러도 좋지만 나는 조금 뭔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모카 브라운으로 해서 좀 차분하게 분위기 있게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롱길이로 해서 충분히 이런 허벅지부터 엉덩이 뒤쪽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엉덩이 아래까지 충분히 덮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 뭐 가려야 되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참 좋았던 게 물론 이제 활용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뭐 그냥 어디 뭐 격식 있는 자리 이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집 앞에 마트 나가실 때도 괜찮고 이제 뭐 지역 축제 같은 데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베스트의 느낌으로 좀 캐주얼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뭐 니트 코트를 받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두 벌을 챙겨가시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색상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색상이 모카 브라운입니다.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색상이 아니어서 좀 다른 색상 입고 싶어 하시면 요거 하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니트 코트로도 입으시고 바로 뒤집어서 요렇게 약간 더 젊은 감각으로 입으실 수가 있는 네. 리버스블 양면 니트 코트를 오늘 만나보시는 거고요. 네. 자, 아이보리 색상도 요렇게 그러니까 기본 스타일의 니트 코트로 입으시는 거죠. 그쵸? 그랬다가 싹 뒤집어서 요렇게 여기다 청바지 딱 입어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색상. 네, 버건디 컬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면으로 해서 뒤집어서 입으실 수 있으니까 요 아래는 좀 베이직한 느낌이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화사하게 연출을 해보시고 왜 블랙은 없나요? 그죠? 자, 블랙을 대신할 수 있는 차콜 컬러까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버시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벌을 가져가지만 나는 마치 두 벌을 가져간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오늘 이 가격으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사이즈 선택하고 들어오시죠. 무려 99까지. 네. 99 사이즈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한 벌 가격이 아니죠? 두 벌을 제대로 입으실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가격은 너무 예쁘죠? 여러분을 위한 가격입니다. Lost myself to a fever drenched in the cold sweat of your lies. Rock my heart. 사실 여러분 니트 코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 채널 다 고정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봤던 니트 코트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알람파이니 하면 이 니트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라서 니트 스스만큼 내가 최고야 라는 자부심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알람파이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한 번 더 트렌드를 앞서갔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 그냥 보시면 이렇게 베이직한 스타일의 니트 코트인데 싹 뒤집으면 안쪽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패딩 베스트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한 벌을 구입했는데 이거를 두 벌 가져간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재도 여러분 놓치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네? 저희가 울뿐만이 아니라 알파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이넥 스타일, 여기에 집업 스타일, 그래서 찬바람 들어가는 거 허락할 수 없어. 나는 불편하게 입는 거 허락할 수 없어 하시면 정말 간편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라 두 벌처럼 양면으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은 차콜, 여기에 모카 브라운, 버건디, 아이보리 컬러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사이즈는 5부터 99 사이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 주문에 핸서카드까지 할인받고 들어오신다면 지금 보시는 가격이에요. 무이자 3개월로도 나눠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 know I said some things that made you turn the other way. But you must admit this silly games it takes two to play. Keep me waiting. Why I gotta be the last to know? I've been sitting here so patient, waiting on your call, but you don't show up for me. You never show up, you don't show up for me. 지금 더워요. 지금 진짜 저희 더워요. 스튜디오에 에어컨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더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 부분이 한 겹이면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가 두 겹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쓰게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얼굴 집어넣고 예전에 초콜릿 광고 보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또 뭐 따로 머플러나 목도리를 따로 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하이넥 스타일로 올라오는 니트 코트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기술력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저희 막 머플러 드려요 막 이런 이걸 못 만드니까 나중에 머플러 어디 간지 잃어버려갖고 찾지도 못해요. 네. 집업 스타일로 이렇게 편하고 입고 벗고 너무 좋죠. 아우 너무 덥다. 덥죠. 얘는 근데 더워서 싹 벗었더니 뒤집었더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왜 이렇게 더운가 생각해봤더니 네. 사실 니트 코트는 우리가 왜 조직감을 이렇게 촘촘하게 짜지 않잖아요. 그렇죠. 로우 계질에서 듬성듬성의 니트의 그 볼륨감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로 그냥 바람이 숭숭숭 들어와서 너무 춥다. 겨울에 못 입다 그러시거든요. 얘는 진짜 한겨울 빼고는 다 입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안에 캐시미어 니트 하나 입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네. 이 정도의 따뜻함이면? 그럼요. 와, 그러면 이거. 얘가 이게 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안감이 아니라 지금 보시죠? 니트에 니트 그대로. 맞아요. 겉에서 보셨던 그 니트. 이거 두 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보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스타일 여러분 이런 스타일 니트 코트 안 갖고 계시잖아요. 알람 파인에서도 여러분께 첫 선보이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입어보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색상이 차콜 색상. 그러니까 블랙을 대용할 수 있는 색상이고 네. 어떻게 보면 블랙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색상이 차콜이고요. 네. 자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제가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이럴 때 이런 아이보리 색상 하나 하세요. 사실 우리가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이런 아이보리 색상 못 하거든요. 가격 비싸면 무조건 블랙 아니면 차콜이잖아요. 네. 이럴 때 화사하게. 실제 사용 가능한 주문 싹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보리 컬러가 너무 막 나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멜란지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이보리 이런 색상, 또 크리미 색상 이런 색상들. 네. 그리고 아니 이거 지퍼를 안 닫아도 이렇게만 해도 얘가 따뜻해 따뜻해. 네. 찬바람 들어갈 공간을 거의 얘가 막아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입으시면 안쪽에서 울과 알파카가 내 몸을 따뜻하게 지켜주니까 네. 이런 스타일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얼굴색을 정말 화사하게 하게 바꿔드릴 수 있는 색상 버건디 컬러. 사실 뭐 메이크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얼굴을 메이크업 시켜줄 수 있는 밝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컬러 버건디 컬러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컬러 자체도 참 예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입고 이제 낮에는 친구들이랑 브런치 카페 뭐 이제 모임 가벼운 모임 이제 나가실 때 이렇게 니트 코트처럼 입으세요. 그리고 밤에 갑자기 어디 뭐 여행을 떠나야 되겠는데 갑자기 어딘가로 놀러 가야 될 때는 싹 뒤집으면 이런 베스트의 느낌으로 해서 입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두 가지를 챙겨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여행 갈 때 굳이 뭐 니트 코트 따로 뭐 베스트 따로 이런 거 따로 챙기지 마시고요. 집만 하면 힘들어. 맞아요. 그죠? 집만 와서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로 다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두 가지의 느낌을 챙겨가시죠. 네. 가격으로 오늘 이 시간 제안을 해드립니다. 얘는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마르고 닳도록 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이 겨울에 가장 좋은 선물 따뜻함 그리고 가벼움까지 선물해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스타일도 살려드릴 겁니다.